소띠들은 의외로 이상하게 복삼재로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소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해서 좋다고 하니까 무조건 다 하시면 안 돼요. 뭐를 시작할 때는 누군가하고도 여쭤보고 상의도 해봐야 된다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도 신축년에 들어서서 소띠분들 운세를 말씀해 드릴게요. 삼재이긴 하지만 참 좋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좋은 운세들이 보인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어떤 띠가 좋다 어떤 띠가 나쁘다 특정하게 말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소띠는 내년에 나가는 삼재라 할지라도 좋은 운세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말은 즉 복삼재. 그렇죠. 나가는 삼재라도 띠상에서는 삼재가 꼭 좋다 나쁘다라고는 볼 수 없어요. 삼재는 3년 동안 재수가 없어라 해서 3년인데 근데 소띠들은 의외로 복삼재로 많이 들어왔어요. 재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나이가 25, 37, 이렇게 49, 그 다음에 61까지 이분들까지 한번 솔직하게 얘기하면 연애운도 좋고 취직운도 좋고 여러 가지 일이운도 좋고 해서 그때 25살 분들은 많이 좋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아, 37살 소띠생들은 성주운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성주운이라는 것은 이제 27살, 37살 이렇게 해서 10년부터 이렇게 나오는 게 성주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주운에 들어왔을 때 그 숫자가 제일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뜻하지 않게 선배나 후배의 도움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좋은 일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귀인이 들어온다는 거죠? 네네. 선배의 도움이기 때문에 귀인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도와준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내년에 49이 되시는 거죠? 네네. 49살 분들은 지금 세계들이 좀 많이 잡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분들도 이동수 같은 게 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은 삼재이기도 하지만 또 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동을 한다 해도 크게 나쁜 건 없어요. 근데 이 소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해서 좋다고 하니까 무조건 다 하시면 안 돼요. 뭐를 시작할 때는 누군가하고도 여쭤보고 상의도 해봐야 된다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49살 분들 굉장히 노력파들이에요. 의지력도 굉장히 강하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는 어려움도 되게 많이 따랐을 거예요. 근데 올해는 나가는 삼재이면서 내가 운이 들어오는 형국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좀 조심하시는 것이 사고수를 조심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사고라는 거는 우연치 않게 내가 뭐 차를 운전해서 간다든가 이런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뒤에서 박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사고수를 좀 조심하고 나면은 괜찮은 운이 들어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의심은 네. 좀 해보면서 그렇죠. 너무 다짜고짜 100% 믿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이 49살 분들은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가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좋은 것 반, 나쁜 것 반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좀 고집, 아집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가끔 내가 맞다라고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주의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61 네. 분들이죠. 이분들은 좀 운세가 어떨까요? 61 이런 분들은요, 뜻하지 않게 좋은 소식들이 좀 많이 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결혼을 한다든가 아이들을 잉태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좀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투자는 금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전에 투자했던 분들은 더 이상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투자는 금물이다 한데 뜻하지 않게 가정으로 인해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즉 자녀, 네, 자녀 그렇죠. 운, 네네. 자녀 덕을 조금 그렇죠. 볼 수 있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이 61세 되신 분들은 건강상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무릎이나 허리, 그렇지 않으면 좀 폐 이런 쪽으로 조심해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저희가 얘기를 하잖아요. 뭐 이런 띠는 좋다, 저런 띠는 나쁘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통계적으로 다 그렇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주 틀리고 성격이 틀리고 다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띠별이라 해서 다 똑같진 않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그 말을 꼭 명심해서 네네네. 들려주세요.